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종빈입니다. 네, 오늘은 좀 빡치지 않은 상태에서, 좀 진정한 상태에서 리뷰를 좀 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머니게임 5화에서 6화로 넘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많은 비난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일부 사람들은 좀 실드를 치고 있어요. 근데 뭐 실드를 칠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을 텐데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자진 퇴소 자체가 룰을 따르는 건데 왜 욕을 먹어야 되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일단 머니게임에서도 자진 퇴소를 할수 있도록 룰을 정해놨고, 그것조차도 이제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욕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영상을 봤을 때 자진 퇴소를 뭔가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라기보다는 그거를 협박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처럼 보여졌기 때문에 비난을 받은 거죠. 그 아시겠지만 머니게임에는 돈이 좀 급한 사람들, 돈이 필요한 사람들, 간절한 사람들이 참여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진짜 간절했으면 그렇게 자기 의견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해서 퇴소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을까요? 그리고 정황상 어차피 우리 퇴소하면 쟤네 못 받아 라면서 그 상대방을 좀 위협하거나 자폭 같은 개념으로 집단 퇴소를 사용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보였기 때문에 룰 위반이라기보단 처음 의도한 게임 방향과 맞지 않는 오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난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룰이 4인이 퇴소했을 때 게임이 종료되는 것에 대해서 종료된다가 아니라 즉시 종료될 수 있으며이기 때문에 그게 무조건 종료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종료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뜻한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한 문장을 놓고 봤을 때 말이 중의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의견이 나오는 건데요. 자, 그럼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해 볼게요. 머니게임은 거짓말도 허용하고, 절도도 허용하고, 심지어 대소변도 그 안에서 알아서 해결하게끔 할 정도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게임이 종료된다라는 전제는 없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4인이 집단 퇴소했을 경우에는 게임이 종료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만 게임이 종료될 수 있다라는 예외 상황을 얘기하기 위해서 될수 있다라는 말을 썼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그두 번째. 그 문장을 다시 살펴보면 즉시 종료될 수 있다라는 말이 쓰여 있어요. 그러면은 그될수 있다라는 뜻이 4인이 퇴소하는 그 즉시 게임이 종료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날 밤 종료될 수도 있다. 이 즉시 종료될 수 있는 부분을 나타내기 위해 될수 있다라는 말을 썼다면요. 그리고 종료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확률을 가정하려고 했다면 종료될 수 있으며가 아니라 종료될 수도 있으며가 더 매끄럽지 않을까요? 그리고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안 되고 이 부분을 뒤에다 설명을 달아놔야 엄청 매끄럽겠죠. 뭐 예를 들면 4인 이상이 집단 퇴소할 경우 즉시 종료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참가자 전원이 동의하여야 한다. 뭐 이렇게 돼 있어야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라는 뭔가 가정이 명확하게 되겠죠. 근데 사실 이 문장 하나만으로 이게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한 거다. 아니면 이건 즉시 종료된다는 뜻이다. 이거를 중의적인 거를 다 타파하고 우리가 어떤 뜻인지 명확하게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이렇게 말꼬리 잡듯이 늘어지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제작진이 개입한 게 뭐가 잘못이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재미를 더 끌어올려야 되는데, 즉시 그만두면 뭔가 갑자기 갑분싸가 되니까 제작진이 개입을 한 거다. 그게 뭐가 잘못된 거냐,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컨텐츠는 단순히 그냥 돈 가지고 싸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관찰자 시점에서 바라보는 컨텐츠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서바이벌 게임, 무인도에 참가자들끼리 싸워라, 하고선 카메라맨만 따라다니면서 찍는 영상들도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러한 컨텐츠는 새로운 생태계, 세계관을 구성해놓고 제3의 존재, 외력이 개입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고 어떤 갈등이 빚어지며 어떻게 대처해 나가나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게 기본이 되는 컨텐츠입니다. 스타크래프트나 오버워치, 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 대회를 볼때두 팀이 싸우고 우리는 옵저버로서, 관전자로서 그냥 지켜보기만 하잖아요. 머니게임에서 제작진은 그런 관찰자, 옵저버 같은 역할이어야 돼요. 우리가 그 상황을 지켜볼 수 있는 창이자 그냥 눈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카메라맨들이 그 사람들한테 막 개입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참여자들이 술 먹고 게임하고 놀고 있는데 카메라맨이 옆에 같이 앉아가지고 지담맵, 지담지담, 지담지담 막 이러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카메라맨, 제작진은 그냥 우리가 그 게임, 그 현장을 지켜보기 위한 창이자 눈이 되어주는 것에서 그쳐야 돼요. 근데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게임을 억지로 연장시키기 위해서 제작진이 개입했다. 이것부터가 잘못인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겠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진용진도 제작자 측도 투자금을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갑자기 중단할 수 없다. 그러면은 투자금을 회수 못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얘기입니다. 이번 주에 7화랑 8화가 올라오잖아요. 참가자들이 그 게임방 안에 들어가 있고 실시간으로 편집해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이미 게임은 끝났고 편집해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봤던 5화에서 집단 퇴소로 게임이 끝났다고 하면 그 5화까지의 분량을 1화부터 8화까지 분량으로 편집해서 내보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야 지금 보고 있을 때 이미 편집 다 끝난 걸 보기 때문에 집단 퇴소 과정이 5화에서 나왔지만 제작진이 생각이 있었다면 5화에 나올 집단 퇴소 과정을 8화 끝으로 만들어서 결말을 그렇게 만들었으면 돼요. 똑같이 8화 분량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충분히 이럴 수 있음에도 억지로 화해시키고 달래고 해서 게임을 더 연장시켰다. 이거는 뭐 올바른 대처라고 볼순 없죠. 그리고 어차피 더 보게 돼서 좋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앞서 말했듯이 집단 퇴소 과정이 8화까지의 분량으로 만들어졌다면 똑같은 분량의 내용을 보는 것이고 뭐 이렇게라도 더 봐서 좋은 사람,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보는 사람, 또는 아, 이제 의미가 없다 이러고선 안 보는 사람, 뭐 성격에 따라 여러 가지 방면으로 나뉘겠죠. 하지만 이 모든 건 취향이에요. 뭐 그래서 이렇게라도 더 보니까 좋지라고 하는 사람들을 욕할 수도 없는 거고, 이제 보는 의미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욕할 것도 아니에요. 드래곤볼을 보세요. 관짝에 들어갔다 나왔다 관짝 들고 춤췄다가 난리 부르스를 치고 지금은 손오공이 무슨 저 세계 끝판왕급 돼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드래곤볼은 Z에서 끝났다. 아니다. 그냥 드래곤볼은 지금도 재밌다. 볼만하다. 안 본다, 본다. 사람들이 나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개인의 선택이고 취향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싸울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일단 저는 이 머니게임 제작진이 실수한 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실드를 치시는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저한테 의견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영상을 찍어봤고요. 어쨌든 참 부족한 영상이고, 그냥 개인적인 생각일 뿐인데, 이전 영상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시고, 공감해주시고, 또 그중에서도 몇몇 분들은 구독까지 해주셨어요. 뭐 정말 적은 수치일 수도 있지만, 전 진짜 감사했습니다. 심지어 꿈꿨어요. 그날 구독자 몇천 명 되는 꿈을 꿨어요. 하여튼 진짜 감사하고요. 저는 뭐 근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런 게 정말 이렇게 감사한 일인데 왜 그렇게 올바른 대처를 좀 재빠르게 하지 않을까? 시청자를 기만을 하는 걸까? 뭐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여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화 올라오는 7화 뭐 저는 볼것 같긴 해요. 이미 좀 몰입감이 많이 깨지긴 했는데 볼것 같고 그걸 보고도 어떤 이슈가 있다면 리뷰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단 말이지.